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성게알 우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게알은 순비해물이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어요. 그래서 국내산 성게알을 맛볼 수 있는 곳인데, 제가 기대했던 비주얼은 모양이 딱 깔끔하게 잡혀있는 막 그런 걸 기대하면서 주문을 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통에 담겨있다 보니까 뭐 배송 중에 흔들렸던지 해가지고 모양이 흐트러졌더라고요. 그리고 막상 받아보니까 안에 들어있는 이 성게알들의 크기도 좀 작아. 그래가지고 조금 아쉬운 느낌이 좀 있네요. 그리고 여기 연어알은 진짜 이쁘지 않아요? 이 큼직큼직한 거. 그리고 함께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단새우도 주문을 해봤고요. 그리고 한우 육회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. 요거 초밥에 이렇게 올려서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초밥을 직접 만들어줬고 치즈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, 빨리 먹죠. 성게알 먼저. 맛있다. 아, 성게알이 이런 맛이구나. 제가 성게알만 이렇게 듬뿍 먹어본 적은 처음이거든요. 와, 이 바다의 향이 나는데 이 식감이 약간 커스터드 크림을 먹는 또는 약간 게 내장이나 이런 거 먹을 때 느껴지는 크리미한 질감 있잖아요. 그런 게 느껴지는데 살짝 짭조름한데 아, 녹진한 맛? 그게 빡 느껴져서 너무 맛있는데? 얘를 그러면 연어알이랑 같이. 이게 연어알은 말린 멸치 이렇게 먹는 그 향이 빡 느껴지는 그런 향입니다. 육회. 어, 새우 뭐 조만한데 그 식감은 살아있네요. 근데 이거 고기랑 성게알이랑 대결을 하니까 성게알이 밀린다. 고기 육향에 묻히는 감이 좀 있긴 있네요. 얘는 한 5마리씩은 먹어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? 와, 여러분, 제가 이걸 먹어보니까 성게알은 그냥 성게알이랑 밥 이렇게 먹는 게 제일 맛있네. 조합이 필요 없다, 얘는. 그냥 이거대로 먹자, 이렇게. 연어알은 비주얼이 좋은 것 같아서 시켜봤는데 굳이 이 성게랑 같이 놀 필요가 없어. 이거 성게알 먹으면서 멸치 맛 느끼면 돈 아깝잖아요. 여러분, 성게알 안 드셔보셨으면 한번 드셔보세요. 저도 태어나서 처음 사먹거든요, 성게알을. 만족스럽다. 이거 줘볼게. 맛있어. 맛있지? 아빠가 이거 밥 위에 이렇게 올려서 줘볼게. 맛있지? 아빠가 더 해줄까? 가서. 알았어, 가자.
보셨죠? 진짜 맛있어요. 이게 딱 먹으면은 약간 바다의 향 이런 게 살짝 나면서 달달한 맛이 계속 올라와요.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다양한 걸 같이 준비했지만 초밥 정도만 같이 준비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